그거 하바나 대창 아시죠? 마지막 곡으로 우리 유애나가 불러주는 너랑 나 들어보면서 또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것 같아서 다들 과해 약간 이를 갈고 준비한 느낌이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이 일단 안 터져야 되는데 그리고 좀 걱정이네. 마음을 들여 부를 때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웃으면 웃는 대로 레전드. 아. 네. 유연아 잘 지냈어요? 천재야. 채워나갈 더 웃기는 구주를 별과 달과 해로
아직도 잘한다. 목표가 제가 있는데 그때 보셔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15년 후에도 또 봐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니 왜 저번에는 하고 왔더니 올해는 무난하게.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고 오실 줄은 몰랐지. 그치? 그러니까 막 언니가 뭐 여기다 초록 이런 거라고 그래도 안 뽑아줬을 거잖아. 내가 그래도 거기 가서 인터뷰 했을 수 있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너가 오른쪽 왼쪽을 조금 더 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너무 멀쩡하게 하고 내가 잘 명분이 없었고.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난 하고 안 하고 최고였어. 아, 그래. 그래 맞아. 하바나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내가 그때 여기서? 그때 할 때 하바 어 그거 맞지? 그래 대기실이라고 해서 별걸다. 그리고 나는 바람꽃이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도 바람꽃 너무 좋아했어. 진짜? 그리고 그 앞머리 이렇게 넘기면 정말 귀엽거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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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얼마나 귀여운데 앞머리를 그게 맞아? 아니 오. 내가 좋아하는 이 앞머리 라인을 조금 아 이렇게? 모든 팬들은 이걸 얼마나 사랑할 텐데 이걸 한 번씩 이따금씩 이렇게 해서 좀 보여줘.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알겠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내일은 춤 좀 더 열심히 잘 춰봐. 알겠어.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붙 잤어. 완전 기절, 기절. 어제도 이런 거 있었나? 아니에요. 후기 좀 봤어요? 아 많이 봤어요. 만족감이 막 미쳤던데? 팬미팅과 콘서트를 딱 반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잘 짰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랑 골든아워가 가장 최근 공연이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너무 좀 분위기 자체가 우리끼리 막 즐기는 그런 공연 진짜 오랜만이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제가 뭘 준비하든 결국 현장에서 어떤 분이 1등 되시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 그것도 오늘도 현장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관객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힘써 주신다면 혹시 모르죠. 원래 렌즈 약간 얇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대하고 있긴 해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진짜 귀가 터질 뻔했어. 진짜 잘했어. 내가 현장에서 가장 중심에서 듣는 사람이라서 아는데 이것은 4년 전에 그것을 넘어뛰었어요. 아, 넘어뛰었다는 말이 있나요? 뛰어넘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근데? 방금 진짜 우리는 진짜 넘어뛰었어요. 진짜. 나는 그 모든 레전드를 넘어뛴 관객들로 저는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일요일 관객들. 라도 미치겠다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봤는데 유애나 목이 아파서 뭐 또 그렇게는 못 질러지마. 이거 그리고 그 토요일 금손 그 다육이 아, 그 유애나 분이 보내주신 거 있잖아. 오늘 이걸 흔들면서 아이유 참 좋다를 외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유였어. 저 재미만을 보면 콘서트를 뛰어넘는 재미 아닌가 하는 저희도 보시는 관객분들도. 근데 콘서트랑 팬콘서트를 같이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적어도 반년, 1년 사이에 텀이 있어야 이거는. 왜냐면 정말 공연을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했잖아요. 새로운 신곡들을 막 또 무대를 하고 그래서 좀 텀을 좀 잘 보면서 어떤 해는 콘서트, 어떤 해는 팬콘서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 팬콘서트에 완전 팬이 돼버렸어, 나는. 팬콘은 아무튼 계속 된다. 고맙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MC 긴장된다고 운전하면서 보면서 갑자기 긴장되시는 거
목소리를 이렇게 잠겨있어. 랩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유연하군요. 진짜 다 친숙한 얼굴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무대인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한 2차, 3차, 막 N차 하셨겠죠? 네! 저도 한번 봤거든요. 몰래 봤는데 유연이랑 같이 봤어요, 저. 전 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연아들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어 귀여워 와 막 진짜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막 이런 거 다 듣고요. 재밌게 좀 아니 근데 내가 갔던 관은 수군거림의 무대 아니었어. 막 엄청 편하게 다들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가운데서 안 봤던데 어 나 사이드에서 봤어. 저는 또 뭐 가운데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가지고 사이드에서 봤는데 그냥 옆에 옆열에 별사탕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분위기를 엄청 막 좋게 관 분위기를 해줘서 나도 유엔아인 척하면서 봤지.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 응원봉 상회가 아닌 관에서 응원봉 어떻게 참냐. 응원봉 상회가 아니면 그래도 참아야지. 냉정하네. 왜냐면 그게 규칙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봤어요. 응원봉 상영회고 응원 상영회인데 옆에서 시끄럽다 하더라. 거기 시끄럽게 해도 되는 권이잖아. 그렇죠. 나는 응원 열심히 하려고 안반의 준비를 하고 응원봉 들고 가서 했는데 저기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와서 그래서 기죽어서 많이 응원을 못하는 유엔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비꽃이잖아. 어? 뭔가 내 목소리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응원 상영관이라 할지라도 참는 거지. 우리 팬들의 특성. 누군가가 이렇게 근데 좀 합시다 으쌰으쌰 하면 우리 팬들이 또 그런 거 못하는 팬들이 아닌데 좀 아쉬웠어. 내리는 꽃가루의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 완전 처음이죠. 저 방금 몇 분 했어요? 10분 조금 넘게 했어요. 아 진짜? 원래 GV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쉽게 내 GV를 야심차게 현우 감독님이랑 둘이 해서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개봉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GV를 해봅시다. 할 말 엄청 많지. 그럼 30분, 40분 금방 제 셀카 드림 모임 때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어떤 네. 의미로 준비됐어요? 각 관마다 다 다르게 한 장 한 장. 그걸 합치면 뭐가 되나요? 합치면 6? 하나 하나 합치면 6. 또 긴장한다 긴장. 오늘 이렇게 금요일 좋은 시간 골드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그 에어드롭이랑 킥시어 먼저 활성화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동안 무작위로 해준다고 해서 매니저도 바로 아이유 가수 따라간다고 매니지 오세요.
손틈새로 비치는 응원상영이 한 번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게 아쉬워요. 오늘 응원상영이 만약에 있었으면 좀 잠깐이라도 즐기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벌레 많아서. 필리핀, 태국, 미국 이런 데는 몇만 명씩 와서 봤더라고. 진짜? 그런 걸 나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그럼 내가 무대 인사 갔지. 미국도? 어. 필리핀도? 태국도? 가지 가지. 조금만 빨리 알려주시면 내가 아쉽네. 나라별로 아이유 참 좋다 듣고 번역을 해놔야겠다. 어 좋다 좋다 좋은데? 어, 그치 좋은데? 어.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도 그 누구 왜 이렇게 도나.
우연히 샀던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리 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담을 한번 타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넘넘 sweet and that 정말 달콤한 걸 넘넘 sweet and that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담을 한번 타볼 거야. 넌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널 때문에 돌지 않을래.
말을 놓는 것도 like 너 애적인 말투도 아프지 않은 걸 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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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 way 말 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라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boy boy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둘 맘이 같은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 yeah. 별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성은 더 짙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너에게만 느껴지는 고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둘 마음이 같은걸 잡고 있는 걸 Baby Don't wanna be alone 늦으면 더 늦어지면 어쩌면 다 놓아버리지 말라 I'm really trying to make you see
걔네들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냥 연기했던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정말 그게 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난 정말 누구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끝이요? 글쎄요. 어떤 끝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인사만 하고 싶었던 거일 뿐일 거예요. 모두가 사라질 것 같아요. 모두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유애나가 불러주는 너랑 나 들어보면서 또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바나 대창 아시죠? 마지막 곡으로 우리 유애나가 불러주는 너랑 나 들어보면서 또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것 같아서 다들 과해 약간 이를 갈고 준비한 느낌이 너무 귀여웠어요. 웃음이 일단 안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네. 마음을 들여 부를 때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웃으면 웃는 대로 레전드. 아. 네. 유연아 잘 지냈어요? 천재야. 채워나갈 더 웃기는 구주를 별과 달과 해로
어머니 아직도 잘한다. 목표가 제가 있는데 그때 보셔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15년 후에도 또 봐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니 왜 저번에는 하고 왔더니 올해는 무난하게.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고 오실 줄은 몰랐지. 그치, 그러니까 막 언니가 뭐 여기다 초록 이런 거라도 그래도 안 뽑아줬을 거잖아. 내가 그래도 거기 가서 인터뷰 했을 수 있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너가 오른쪽 왼쪽을 조금 더 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너무 멀쩡하게 하고 내가 잘 명분이 없었고. 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난 하고 안 하고 최고였어. 아, 그래. 그래 맞아. 하바나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내가 여기서? 그때 할 때 하바 그거 맞지? 그래 대기실이라면서 별걸 다했다. 그리고 나는 바람꽃이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도 바람꽃 너무 좋아했어. 진짜? 그리고 그 앞머리 이렇게 넘기면 정말 귀엽거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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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얼마나 귀여운데 앞머리를 그게 맞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앞머리 라인을 조금 아 이렇게? 모든 팬들은 이걸 얼마나 사랑할 텐데 이걸 한 번씩 이따금씩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알겠어.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내일은 춤 좀 더 열심히 잘 춰봐.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아, 푹 잤어. 완전 기절, 기절. 어제도 이런 거 있었나? 안녕하세요. 후기 좀 봤어요? 아 많이 봤어요. 만족감이 막 미쳤던데? 팬미팅과 콘서트를 딱 반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잘 짰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이랑 골든아워가 가장 최근 공연이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너무 좀 분위기 자체가 우리끼리 막 즐기는 그런 공연 진짜 오랜만이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 오셨나요? 네. 여기요? 오, 우와, 우와. 선배님은 이따가 여기서 공연하시고 밑으로 내려보내 주실 거거든요? 앞에서 점프하면서 올라와. 여기서. 옆통수 있구나. 오늘 마음에 드는 준비가 되게 잘 됐어요. 제가 뭘 준비하든 결국 현장에서 어떤 분이 1등 되시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예. 그것도 오늘도 현장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관객분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힘써 주신다면 혹시 모르죠. 원래 렌즈 약간 얇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대하고 있긴 해요. 화이팅! 화이팅!
저 지금 진짜 귀가 터질 뻔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가장 중심에서 듣는 사람이라서 아는데 이것은 4년 전에 그것을 넘어뛰었어요. 아, 뭐? 넘어뛰었다는 말이 있나요? 뛰어넘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근데? 방금 진짜 우리는 진짜 넘어뛰었어요. 진짜. 나는 그 모든 레전드를 넘어뛴 관객들로 저 기억할 거예요, 오늘. 일요일 관객들. 감사합니다. 유애나 참 좋다를 제가 유애나에게 발끝에라도 미치겠다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봤는데 유애나 목이 아파서 뭐 또 그렇게는 못 질러지만 이거 그리고 그 토요일 금손 그 다육이 아, 그 유애나 분이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오늘 이걸 흔들면서 아이유 참 좋다를 외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유였어. 저 재미만을 보면 콘서트를 뛰어넘는 재미 아닌가 하는 저희도 보시는 관객분들도 근데 콘서트랑 팬콘서트를 같이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적어도 반년, 1년 사이에 텀이 있어야 이거는 왜냐면 정말 공연을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했잖아요. 새로운 신곡들을 막 또 무대를 하고 그래서 좀 텀을 좀 잘 보면서 어떤 해는 콘서트, 어떤 해는 팬콘서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 팬콘서트에 완전 팬이 돼버렸어 나는. 팬콘은 아무튼 계속 된다. 고맙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샀던 것도 잘못인가요?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잠을 한번 자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내가 하루 못 먹는 날을 달래 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너무너무 sweet한 날 정말 달콤한 걸 너무너무 sweet한 날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 거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